포인트 트래블 상교사 아닙니다. 저는 외춘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 활동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볼펜 있고 종이 있고 봉투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북한 그 지하교인들처럼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은 그 막 너무나 그 분명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약간 대화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frère. Ouais, dis-moi. Je pense qu'en Corée du Nord, notre frère et soeur trouvent difficilement à manger. Ah bon? Bon, j'ai le numéro de notre père, c'est Jérémie 33, verset 3. Tu peux l'appeler. D'accord. Bonjour. 네, 아버지, 제가 들은 것은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님들이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좀 먹을 것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셨으면 하실 수 있어요? 아, 참 당연이네요. 네, 당연히.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스쿨. 아, 예, 깨스킬 하지. 어디지? 아, 니크, c'est possible. C'est possible. 와, 와. Moi, je crois que c'est possible. On compte sur lui, quoi. Tout est possible. 와. Avec notre père. Right, right.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좀 알아차리셨죠? 네,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냥 이런 일반 대화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저기 기도 제목 나눴고, 그리고 이 그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그 일반 대화로 이런 그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그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런 그 예배 드리는 방식 더 배우고 싶으면 우리 웹사이트 VOM Korea. Go for it. Website.